자, 그 다음. 원의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거죠. 아까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했다. 맞지? 맞니?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이 한 점을 알 때야. 접점을 알 때죠. 그러니까. 맞지? 그건 어떻게 풀었다? 쪼개서 x, y 자리 앞에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끝이야. 접점을. 맞니? 근데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 때입니다. 기울기를. 자, 기울기를 알 때는요. 일단 둘 다 알아야 되지만 둘 다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나오는 이 뒤쪽 파트에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 파트를 알면 얘는 무슨 말인지 자동 이해됩니다. 그 일단은 지금은 둘 다는 알아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한 원이 하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먹은 기울기가 있대. 그럼 얘가 쭉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아직 안 만나죠? 맞지?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만나 안 만나?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어. 맞지? 이때 이 직선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 거라고. 또 이게 쭉 내려오면 여기 두 점이죠? 맞지?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도 나오겠죠? 문제에서 접한다고만 했지 어느 한 점에서 접하는 게 아니야. 아까처럼 아까는 하나밖에 안 넣었지만 이번엔 기울기가 일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에서도 만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걸 접점으로 하는 요러한 직선도 생길 거라고. 그래서 직선을 구하게 되면 답은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말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의 형태는. 그러면 아, 기울기를 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외워야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지금 외우기에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외워놔야 돼. 특히나 나중에 우리 뭐 문이과 통합됐지만 뭐 이과 계열로 가는 기아파트 흔히 얘기하는 뭐 타원이나 이게 원이죠. 나중에 보면 타원도 나와요. 타원이라는 게. 그럼 타원 파트에 들어가거나 뭐 쌍곡선 파트에 들어가면 또 씁니다. 이거를 변형해서. 서로 다른 공식처럼 애들이 외우는데 실제로 서로 다른 공식이 아니고 이 공식을 약간 변형해서 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놔도 그때 그 구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교육과정상 또 빠졌어요. 이거 설명하는 파트가. 그래서 애들이 정말 어렵게 푸는데 구하기 문제에서 나온다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요령으로. 그래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뭐라고 한다? Y는 자, 기울기가 M입니다. 내가 지금 아는 건 뭐다? 기울기만 알 때야. MX 플러스 마이너스 R. R은 반지름이죠. 어떤 원을 줬을 거니까 문제에서. R 루트 다시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다? 기울기와 원을 알 때. 됐니? 원은 전부 다 알고 있고 형태의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기울기가 M일 때죠. 됐니?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 형태를 알았다 한다면 얘는 뭐냐면 X가 X-A가 됐다는 말은 자 이게 원래 0,0이 지금 A,B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원의 중심이 맞니? 그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대로 그대로 이동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A가 나왔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여기도 아 2번은 뭐냐? 그럼 Y 대신에 Y-B가 나왔죠 지금. 뭐입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 Y 대신에 Y-B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도 내가 Y-B라고 하면 됩니다. 됐어요? 되겠어요? 그걸 봐 아니. 유명세 맞다 전화야. 고등학교 맞지? 3학년 때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혜진이하고 좀 아니 이게 뭔데? 서현이하고 닮은 사람이 방학인데 왔네. 수업 하려고. 서현이 와요? 어. 자, 다시 볼게요. 미안합니다. 아, 지문 찍으려고 하길래 직접 했는데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짓 했네. 이래가지고 계속 가고. 일단 봅니다.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Y-B 적어놨고 X 대신에 X-A니까요. 식 어떻게 돼요? M에 뭐라고 하면 돼요? X
대신에 뭐 적어놓는데 x 마이너스 a 적으면 되죠.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라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알면데, 자, 첫 번째 거 해야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외웠나? 다시 이거 외워야 돼. 박한도 문제 못 풀어. 제 시간에 집어 갈 수도 있죠.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원이 원점이 아닌 다른 a,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원이 됐다면, 중심이, 얘는 y 대신에 y-b, x 대신에 x-a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y-b는 m의 갈로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게 형태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지나가는 거죠. 두 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요령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당연히 지금은 암기성 게 하나 필요합니다. 이 식도 증명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증명해봤 쓰는 거 안 보잖아. 어차피 안 나오고 잘. 그러니까 쌤 증명을 지금 생각해놨는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됐니? 한 3명만 시켜보고 패스되면 문제 풉시다. 준우야. 네. 뭔데? 빨리 얘기해라. 그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맞나? 아니 날 봐야지. 날 봐야지. 고남중학교 중3 이예진. 아니 이서영. Y가 Y는 M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R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줄을 누구 시킬까 이거죠. 맞지? 아니 맞아. 앞에 적혀있는 거 알아. 안 보고 하라는 거지. 나경아, 그래도 한 번 더 수업 들어봤네. 맞지? 어? 맞아요. 자, 근데 원의 중심이 이동했어. A, B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y-b는 x 대신에 x-a a 플러스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됐죠? 됐니? 자, 꼭 알아야 됩니다. 좋아할 건 아니죠. 이 다음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이해됩니까? 첫 번째 뭘 이용했다? 공식을 이용하는데 공식 이용하는 게 훨씬 신상이 좋을 겁니다. 계산하다가 빡치기 전에 이걸로 푸세요. 이걸로 푸는 건 뭔데? 판별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거죠. 제가 판별식으로 안 풀었다 한 게 기억났나? 뭐였냐 하면 접선의 방식 구할 때 판별식으로 안 풀고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하는 걸 풀었는데, 판별식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얘를 뭐 한다? 식을, 기울기를 m인 직선 하나 만들면 되죠. y는 mx 플러스 n이라 두놓고 그걸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2차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들 테니까. 맞죠? 그 다음에 원의 선진을 이용한다 해서 얘하고 접선 사이 거리가 같다. 나는 이걸로 아까 풀어줬죠. 그래서 이걸 안 했습니다. 기억나요? 첫 번째 파트.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내가 푸는 걸로 얘기했을 때 이걸로 안 풀고 세 번째 걸로 풀어줬잖아. 이걸로 다 풀 수 있는데 공식 이용하세요. 알겠니? 그냥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빠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뭐였어요? 원밖에 안 점이죠. 자, 원밖에 안 점 잘 봐라. 요거 지금 설명도 없죠? 이게 왜 설명이 없냐면 앞에 걸 다 써먹는 거야 이제. 자, 접점을 내 맘대로 두고, 그러니까 접점을 내 맘대로 x, y로 두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에서 준 건 이거야. 이 원은 줘요. 이 원의 방식은 준다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외부의 한 점을 줘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외부의 한 점을 주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일단 뭐 아무거나로 정리했을 때 이걸로 계산합시다. 이때 이 점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내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뭐한다? 얘를 이렇게 두고 시작하라고. 그 얘기입니다. 접점을 내 맘대로 미지수로 잡아놓는 겁니다. 일단 됐어요? 됐니? 자, 그러면 접점을 내 맘대로 잡아놓으면, 이렇게 x1, y1으로 잡아놓으면 이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맞지? 접선의 방식 어떻게 되나? 아까 우리 풀었던 1번입니다.
이거 쪼갠 다음에 얘 하나씩 대입해서 풀면 되죠. 맞지?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5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이게 이 직선의 방식이야. 이제 당연히 x1과 y1은 난 지금 몰라. 맞지?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한다? 이 직선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지. 원의 중심 알아 몰라? 알죠? 이거 이용하면 문제 줬으니까. 그럼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에 뭘 구할 수 있다? 거리를 이용하면 이 거리가 뭐하고 똑같음을, 반지름과 같음을 알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풀면 나옵니다. 알겠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썼는 거 써놓은 거야. 이거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1번 공식을 쓴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접선 공식이 총 3개가 있었어요. 맞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가지밖에 없고, 지금 세 번째 거는 공식이라 얘기하기보다는 응용이죠. 첫 번째 거는 접점을 할 때, 두 번째 거는 기울기를 할 때였는데, 세 번째 거 원 밖에 한 점을 할 때는 첫 번째 거 접점을 내 맘대로 만들어서 직선 구한 다음에 이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해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뭐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라서 지금 앞에는 안 나왔지만. 자, 일단 문제 갖고 하기로 하고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 기울기를 할 때죠.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가 얼마로 나왔니? 기울기 얼마로 나왔어요? 2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정리했어요? 네. 이제 어떻게 푼다? Y는 공식만 쓰면 되죠? 공식만 쓰면 되죠? Y는 공식 뭐야? 한 번만 적읍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가요? 맞니? 정리하자. 그럼 Y는 뭐한다? EX 맞아요. 기울기가 2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인데 R이 반지름이죠. 얘 반지름 얼마니? 2. 반지름 얼마? 2. 그러면 2 루트 2 제곱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1입니까? 그럼 다음은 그냥 뭐로 적으면 돼? E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정리 되겠어요? 네. 끝입니다. 이게 답 두 가지 나온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원 밖에 한 점을 알 때예요. 자,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아까 첫 번째 게 뭐였어? 첫 번째 접선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미 한 직선 만들어 가지고 원하고의 거리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세 번째 판별식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 맞지? 근데 판별식은 잘 안 씁니다. 판별식은 귀찮고. 그냥 뭐 합시다. 첫 번째 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방법,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거니까 보세요. 첫 번째 Y는 원이 일단 있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런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가 X제곱 따기 Y제곱은 4입니다.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은 2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밖에 어떠한 점 마이너스 2,4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자, 둘 중에 아무 점을 하나로 잡아서 내가 뭐로 정리하자. 접점 아무거나 하나 잡읍시다. 뭐라 할까요? x1, y1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가 뭘로 나옵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접선의 방식은 접점을 알 때는 구하기 쉬워요. 어떻게? 쪼갠 다음에 대입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나와요? x1, x 더하기 y1, y는 얼마 돼요? 얼마? 4 되죠? 맞니? 그래서 잘 생각해봐.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내가 만들어놨지만 이 직선이 뭐도 지납니까 지금? 이 직선이 뭐도 지나요? 마이너스 2,4도 지나고 있죠 함께. 그래서 얘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2,4를 대입합니다. 알겠지만 내가 지금 모르는 값이 두 개가 있어요. X1하고 Y1. 이것 말하면 끝이죠. 맞지? X1하고 Y1을 모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가 필요해요. 그건 아까 앞에서는 안 나왔는데 쌤이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20을 하면 마이너스 2X
1. X에 집어넣어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 2X1. 그 다음에 4Y1은 4입니다. 라는 공식이 하나 생겨요. 됐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이거요. X1, Y1이라는 점은 이거 접점이죠. 맞죠? 이 접점은 원 위의 점이죠. 맞아요? 지금 X1, Y1이란 말은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원에 대입하면 성립해 안 돼? 원에 대입하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원에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식 만들게요. 아, 이거 원에 대입할게요. 그러면 X1을 제곱하고 Y1을 제곱한 거는 4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맞아요.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마지막 문제잖아. 원파트에. 자, 얘는 어차피 원위의 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원에 대입해도 성립한다고요. 맞지?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두 번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거 아니까 이제 열립만 하면 되죠. 맞지? 1차와 2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했어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거 대입해서 풀면 끝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래서 만들어진 식은 연립 방정식 쓸게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1 마이너스 2Y1은 마이너스 2고요. 맞지? 얘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입니다. 자, 이거 계속 정리할게요. 그러면 X1은 2Y1 빼기 2죠. 맞지? 자, 요렇게 될 거고요. 이 X1이 2Y1 빼기 2니까 요거 여기 대입할 수 있죠. 맞지? 이거 연립합시다. 따라서 연립하면 X1 자리에 들어갔어요. 2y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y가 구할 수 있다고. 자, 정리할게. 계산합시다. 이거 풀면 4y 제곱이 4y1 제곱이죠. y1 제곱이니까 5y1 제곱. 그 다음에 얘 풀면 마이너스 8y1입니다. 맞나? 맞아요. 마이너스 8y1 플러스 4. 맞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4 있으니까 는 0 해도 되죠? 맞니? 이거 풀면 y1으로 묶어내면요 5y1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y1의 값은 뭐 또는 뭐가 돼야 돼요? 0 또는 y1의 값은 이렇게 합시다. x1 아직 못 구했다 치고 또는 0 또는 y1의 값은 5분의 8이 돼야 돼요. 맞니? 맞아요. 자, y1이 만약에 0이라면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나? 그럼 x가 얼마 나와요? y1에 0 집어넣으면 x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 되죠. 또는 y1에 5분의 8 집어넣었어요. 계산 좀 귀찮지만 해봅시다. 2x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8은 4다. 맞지? 양변에 5 곱하면요 마이너스 10x1 더하기 32는 20 됩니까? 마이너스 10x1은 마이너스 10이죠. 맞니? 그럼 x1은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6입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식은 결론에 대한 이 식은 이 식이잖아. 이 식. 이게 접선의 방식 아닐까? 맞지? 이거 뭐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한 번씩. 맞지? 그 얘를 여기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1 아니 마이너스 2x는 4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맞니? 두 번째 얘를 대입합시다. 이거 귀찮으니까 위에 정리 한번 합시다. 대입하면 5분의 6x 더하기 5분의 8y는 4가 되고 양변에 5 곱하면 6x 더하기 8y는 20 되고요. 2로 나누면 3x 더하기 4y는 10이죠. 맞아요? 됐나? 그래서 이 식은 아 이것도 되고요. 3x 더하기 4y는 10입니다. 도 됩니다. 자 근데 내가 하나 더 한다 했어요. 풀이 방법으로. 자 일단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자 뭘로 풀어도 되는데 뭘로 풀어도 되는데 일단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걸로 푼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쌤이 어떻게 푸냐면 우리 직선 파트를 이용해서 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자, 봐. 봐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원 밖에 마이너스 2,4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직선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직선의 파트에서 배웠던 점점과 기울기를 알 때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시. 기억납니까?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y는 3에 x-1에 플러스 이렇게 바로 적었었거든요. 자, 이거 이용해서 풀겠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거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이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m이라고 둔다면 이 직선은 y는 m에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될 거거든.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가 돼요? 이제 한 개가 되죠. 맞지? 미지수가 한 개니까 풀기가 더 좋아요. 자, 왜 좋냐 한번 봅니다.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4고요. 요거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예요. 는요 이래 나오죠. 요게 직선입니다. 하나에. 맞니? 자, 요거 하나 직선이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알아요 몰라요? 이 원의 중심 알아 몰라? 0,0이죠. 이거 0,0이고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방법적으로. 근데 이놈 자체가 또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게 2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 내가 판별식으로는 안 풉니다. 알겠어요? 너무 식이 복잡하고 귀찮고 애들 실수가 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안 푸는데 얘는 1번, 2번 방법 다 풀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이건 뭐 거의 끝났죠? 정리합시다.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요.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제곱 제곱한 거. 그 다음에 0,0 여기 때려 넣습니다. 때려 넣으면 뭐만 남아? 절대값 2M 플러스 4 이렇게만 남죠. 맞니? 근데 이게 얼마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반지름과 같아야 되니까 접하려면. 그러면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면 절대값 2M 플러스 4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제곱해야 되겠죠? 맞니? 이거 2로 약분할까요? 어차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도 밖으로 빼내면 2일 거고 맞지? 다 루트만 절대값 다 풀면 안 되니까 이것만 약분합시다. 그러면 쌤 이렇게 할게요. M 플러스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맞아요? 됐나? 제곱하면 얼마 돼요? 이게 제곱해봅시다. M제곱 이게 제곱하면 얼마 돼요?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이가 그러면 4m은 넘어가면 얼마죠?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그럼 m은 얼마 됐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쌤 이거 좀 이상합니다. m이 마이너스 4분의 3 나왔어요. 이거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정리하면 얘 나와요. 됐니? 근데 얘 안 나오잖아. 맞지? 왜냐하면 n값이 날아갔거든. 근데 생각해봐. 외부에 한 점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크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두 개로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약간 예외 케이스인데 하나만 나왔어. 그러면 네가 생각해봐야 돼. 봐봐. 왜 그러냐면 봐봐라. 원이 있어요. 원이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맞죠? 그리고 얘가 2고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고 여기 2고 이거 마이너스 2고 이거 원점이 이런 원이거든.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마이너스 2,4는 어디 있어요? 여기 4고 마이너스 2는 이 점이죠. 맞지? 그러면 접선 끄면 실제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하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저 뭐야 수직대게 추가고 얘가 2,0이고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4니까 맞지? 그래서 이러한 식은 나올 수가 없죠. 기울기가 0으로 나올 수 없는 가정을 푼 거거든요. 얘는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n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그래프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일 거야. 무조건 x축하고 만나게 돼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아니 원래 이런 식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기울기 못 구해요. 알겠니? 이거 보고 기울기 무한대라 부르거든. 분모가 0인 케이스의 기울기야 이거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왔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이렇게 꺼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만 적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아,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2코만 하고 마이너스 2코만 4 지나니까 이걸 이용해서 직선식 하나 구하고 두 번째 거는 아, x가 마이너스 2로 나오는 직선이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실제로 푸는 건 이걸로 푸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계산식도 적고. 근데 내가 이걸 왜 풀어줬는지는 알죠? 이거 알아야 돼요, 맞지? 이거 알고 이걸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결론, 1, 2번, 2번 다, 두 가지 다 방법을 풀 수 있어야 돼. 판별식 안 써도 됩니다. 가끔씩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 판별식으로 풀어주던데.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식만 귀찮아지고 복잡해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라는 겁니다.